김제시의 디지털 영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실감나는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김제시에 위치한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이 2020 문화체육관광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종의 실감 콘텐츠 사업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6월 22일에 디지털 영상관을 개관했습니다. 콘텐츠는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영합니다를 시작으로 김제의 황금빛 들녘을 표현한 밥은 하늘, 그리고 어린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아이가 줄었어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가장 공을 들인 주력 콘텐츠는 디지털 영상관의 김제 벽골제며 지금은 상실한 김제 벽골제의 옛모습을 실감 콘텐츠로 제작해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디지털 영상관에서는 김제 벽골제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김제 벽골제의 전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축조하여서 그 지금은 말하자면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과거의 전경이 얼마만큼 광활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박진감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실감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한 작업은 디지털 온고지신 혹은 디지털 숙결이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접목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공간으로 재창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감 콘텐츠라는 기술 접목으로 김제 지역의 문화적 가치에 디지털 숨결을 입혔으며 기존 박물관의 가치 전달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시의 장을 열게 됐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새롭게 탄생한 김제의 문화적 가치를 만나보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